그렇다면 장아찌가 메마른 입속을 촉촉하게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아찌를 소위 밥도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맛, 매운맛, 구수한 맛, 짠맛 등이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침샘을 자극해 침분비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각종 유기산이 생성되어 식욕을 촉진하고 위액을 분비해 위장 기능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메마른 입속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소화 활동 및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0년 넘게 된장, 고추장, 간장을 만들며 이를 바탕으로 형형색색 그 종류가 수십 가지인 장아찌를 탄생시켰다는 명인 고은주 씨. 이제 그녀의 뒤를 아들 최대상 씨가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이건 드셔봐야 돼요. 여러 장아찌 중 한 장아찌를 제작진에게 맛보여주는데 이게 좀 짭조름하면서도 단맛도 확 올라오고 무엇보다 식감이 아삭한 게 엄청 맛있어요. 이거 뭘로 만드신 거예요? 재료는 저쪽에 있으니까 저 따라와 보실래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또다시 마당한켠 항아리로 안내하나 싶었는데 그 옆에는 소쿠리에서 무언가를 보여준다. 참외네요? 네, 이게 참외예요. 아니, 금방 제가 먹은 게 그럼 참외예요? 네, 참외로 장아찌 담은 거 보여드릴게요. 참외로 어떻게 장아찌를 만든다는 것일까? 우선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먼저 참외를 2등분하고 숟가락을 이용해 씨를 전부 발라내기 시작하는데 무른 것 없이 야물게 팔아. 네. 씨앗은 꼭 그렇게 숟가락으로 파야 돼요? 아, 네네. 이게 숟가락으로 파면은 딱 이 모양이 딱 맞아요. 홈에 딱 맞다 보니까 이게 과육이 상하지 않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다 파집니다.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요. 참외를 껍질째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참외 장아찌. 참외하면 칼륨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껍질에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있는데 장아찌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 그 씁쓸한 맛도 전혀 안 나고 껍질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식감도 훨씬 더 훌륭하게 되고요. 그렇게 약 30여분에 걸친 작업 끝에 참외 장아찌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 끝. 그리고는 참외 속을 다시 천일염으로 채워 넣는데 얼마나 절여야 돼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염장 처리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는 잡죠. 이제 상태 보고 제가 수분이 계속 이제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이게 좀 꼬들꼬들해질 때까지 제가 시기를 봐요. 이걸 절일 때는 물을 넣으면 안 돼요. 이 안에서 굉장히 수분이 많이 빠져요. 아삭거리는 크기가 없이 상해요. 그러니까 이 소금 절이는 것을 잘해야 돼요. 또 껍질까지 잘 염장시켜야 하기 때문에 항아리에 넣을 때 껍질이 아래로 향하게 차곡차곡 쌓아야 한다. 이렇게 1, 2개월 정도 염장하면 참외 속 수분이 빠지면서 밀도가 더욱 단단해진다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로 양념 버무리기만 하면 아니에요. 이대로면 짜서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요. 그거 좀 갖고 올래? 네. 잠시 후 하얀색의 무언가를 가져오는 최재상 씨. 설탕인데요. 설탕이요? 네. 그걸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짜니까 설탕으로 다시 참외 처음에 절이듯이 설탕으로 다시 절여요. 쉽게 말하자면 짠기를 설탕이 먹으면서 빼내는 것이죠. 소금에 절여진 참외를 설탕으로 2차 발효시켜 염분은 빼고 맛과 영양은 농축시킨다는 것. 그렇다면 2차 발효한 참외는 어떤 모습일까? 그게 얼마나 재워둔 건가요? 설탕에 재워놓은 게 한 3달 정도?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설탕이 녹으면서 생긴 물이잖아요. 네. 그럼 저 물은 단 거 아닌가요? 드셔보시겠어요? 호기심에 설탕에 재워 생긴 물을 맛보는 제작진. 어때요? 달기만 하세요? 아니요, 그냥 짠맛이 더 많은데 오히려? 그렇죠. 아직도 이렇게 염분이 많아서 저희가 설탕으로 해가지고 염분을 충분히 지금 계속 빼내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래요.